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이김모 씨 구속이 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가요. 언제쯤 당무에 복귀할지도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요. 또 미움으로 식사를 하고 쉰 목소리이긴 하지만 좀 느릿느릿한 말로 대화는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회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무 복귀가 언제 할지도 본인 대명 대표는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의지도 표명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뭐 공천 업무 등등 해가지고 당무가 산적해 있죠. 네. 그러니까 대개 이런 정도라 그러면은 의사들의 소견으로는 뭐 일주일여 정도면은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요. 네. 1주 내지 2주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네. 네. 아직 뭐 외부인 면회는 받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대표 기력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문안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병실 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일 수 있을까요? 트여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저는 이걸 뭐 여야 협치의 시작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예.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한호석 정무수석이 같이 가거나 둘 중에 한 분은 병문을 하는 게 모양이 좋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장 좋다면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네. 가서 손잡고 몸조리 잘하시라 하는 게 훨씬 더 뭐 너무 앞서서 뭐 여야 협치의 보원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해석이 어려운 형식성표를 아실 테고 예. 저도 정치에도 인간적인 정리가 살아있다. 이 정도로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요. 피습 직후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배경을 놓고 지금 필요치 않는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서울대병원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죠. 서울대병원 발표에 들으셨습니다만 부산대병원 측이 즉각 반박하고 나선 상황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요청을 해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원과 관련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 측 가족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쪽이 지금 이해 달라요. 이걸 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의료인들한테 맡겨놔야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정확하게 경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가족의 요청과 당의 그 아주 측근들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뭐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흘러가는 얘기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무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병원을 옮긴 사연도 그렇고 헬리콥터를 이용한 사연도 그렇고 또 서울대병원의 브리핑 그리고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이 조금 아주 미흡해요. 이게 이런 경우에 유명인 내지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물론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걸로 하고 병원이 대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냥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 레이건 대통령이 비습을 당했던 80년대나 체니 부통령이 2000년대 그 심장에다가 그 박동기를 달았어요. 맞아요. 그걸 조지 워싱턴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건 현직 대통령이고 현직 부통령이기 때문에 동의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한 걸로 간주해서 병원이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보면은 환자 개인의 뭐 정보라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예. 부산시 의사회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했다 이런 성명을 냈는데 이 대표 피습 사건 지역 의료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종합해 보면 이미 천준호 대표 비실장이 서울대병원과 통화 중이었고 예. 전화를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실장 또는 가족 김 여사가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서울대병원을 옮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부산대병원의 의료진들을 우리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본들 가족이 가자는데 그래서 김영대 부산대 교수가 동의를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센터장인 내가 내 결정에 따라 전원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그걸 전원 요청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산대가 요청한 게 아니라 예. 가족이 요청한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고 예. 부산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결국은 지역의사제다 또 지역의사 양성을 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들자 이렇게 공식 이야기해놓고 예. 자기 당대표가 일이 터지니까 상급 종합병원인 종합병원인 네. 부산대를 못 믿고 서울로 간단 말이야.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 병원에 지역 서울 부산대 병원에 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지역 의료기관에 네. 이런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경민 의원께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얘기하는 거는 병이 진짜 중했으면 부산대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아서 간다 그러면 굳이 헬기를 탈 필요가 있느냐까지 묶어서 얘기를 하는 주장인데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는 지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가기 힘든 지금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중해서 같은 병원 안에서 이동도 사실은 자제합니다. 그러니까 최단거리로 가야 우리가 지금 피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혈전이 생길 가능, 혈전이 되면은 사람이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대 의대의 전문인들의 얘기를 수용하는 것이 맞고 가족을 설득을 하는 절차 같은 게 없었던 게 좀 아쉽기는 해요. 네. 하여튼 전문인들의 얘기를 치료에 관한 한은 듣는 게 맞고요. 수사에 관한 것은 현재는 좀 함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대표를 습격한 이 김 씨가 이제 어제 구속이 됐죠. 경찰이 8쪽 분량의 이 변명문을 제출했습니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유치상에서는 삼국지 읽고 있고 변명문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본데 이게 자신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변명문 8쪽에 이게 사전에 잡혀서 쓴 것인지 아니면 예.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확신범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다 하는 것은 의사, 예. 의거 이런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심리 상태. 그러니까 왜 야당 제일 야당 대표를 네. 테러하는 것이 왜 의구감을 느끼게 이 심정 형성이 어디서 됐을까? 얼마나 뭐 어떤 유튜브를 도대체 본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사 결과 범행 동기를 밝힌 데 있어서 광범위하게 수사 결과에서 조사해서 네. 일반 국민들 저 같은 사람을 갖고 의문을 좀 해소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 씨의 당적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제 여야 모두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일부 뭐 유튜브 등에서는 당적 문제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사실은 극단적인 언어, 혐오 언어 뭐 이런 것이 결국은 이렇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 정치인들 책임도 있고 또 무책임한 유튜버들 책임이 있는데 예. 지금 사건을 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에 관한 것은 말을 전문인들한테 풀게 하고 수사에 관한 것은 말을 좀 아끼는 게 맞는데 예.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극단적인 언어가 계속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난무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수사도 흔들리고 이게 사건을 풀기는커녕 덧보이게 만들어서요. 네. 걱정이 있는데 걱정이 더 지금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이 대표 피습으로 여야가 이제 공방에 잠시 숨고르게 들어간 듯해 보였지만 이른바 이제 쌍특검법 어제 정부로 이송이 되면서 네. 윤 대통령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여야의 공방은 다시 불붙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거부권 지금은 거부권은 뭐 기정사실로 놓고 그렇죠. 예. 거부권 이후를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계산법을 가만히 보면 설 민심까지 완전히 김건희 여사 이름 석자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일부에서는 이제 민주당 계산은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에 따라서 공천 탈락 확정자들이 다시 재의결 때,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려고 예상하고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건 정치인들의 생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 공천에 탈락한다고 해서 그 뭐랄까 배신감 때문에 이 큰 사건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법안에 찬성을 던진다. 아무리 무기명 투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임기가 3년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예. 그렇게 공천 탈락이 되면 심리라는 게 말이죠.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로얄티를 당의 충성도를 보여서 네. 뭔가 다음에 자리를 하나 얻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거는 여야를 막는 거 정치의 생리예요. 예. 현재 야당이 만약 여당 위치에 있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저 말은 정치인의 생리를 잘 모르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없다. 결국은 이 특검법은 폐기될 숙명이 될 텐데 다만 민주당의 노림수는 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폐기되는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냐. 거부권 행사하는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예. 거부권 행사하면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은요. 가능성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치적 공세고요. 이게 예. 아마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뭐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예. 이건 그냥 정치 공세고요. 금방 재결 표결 얘기했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금방 신 의원 말씀하신 그 측면이 있는데 이거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되고요. 네. 그 당시 상황으로 또 돌아가봐야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네. 실제적으로 다 같이 나갑시다 안 하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출석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이건 출석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이렇게 되면은 3분의 2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처럼 표결할 때 나가버렸는데 재결 예. 표결에는 야.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은 상황을 지금 현재로서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네.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속내를 감추고 있다가 응징 뭐랄까 보복 투표한다 이게 평소의 성향이나 언동에서 그 추적은 뭐랄까 과학적으로 추적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 좁혀질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은 몰라도 야당에서 기대한 대로 20명, 18명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른바 반란표가 나오는 구조는 네. 아니에요, 이게. 예. 그건 야당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근데 이거 제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그날 출석한 사람의 3분의 네. 2, 요런 얘기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반이 출석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3분의 예. 2이기 때문에 예. 이건 여당이 무조건 출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건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국민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한 위원장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그 이 행동은 맞는 거지만 중도 확장에 의한 그 정치적 배려도 있는 거라고 보여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하죠. 이른바 호남 민심과 중도층을 겨냥한 거죠.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당내 분란이 있었어요. 그러면 임시 당대표이긴 하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제 이게 가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잖아요. 개헌할 때 네. 전문의 5.18 정신을 넣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개헌은 사실 개헌을 논의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절차도 힘들고 그렇다면 개헌 논의 시작될 때 당연한 절차로서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 입장에 동의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집 사건 여파로 이제 한 위원장의 광주 일정에 경찰에서 철통 경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걸 두고서 이제 야권에서 황태자 노리냐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저희 고민이 있죠. 항상 경호상의 안전 문제하고
정치적인 이 친밀도 표시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제 경우에는 좀 특수하기는 해요. 특히 또 광주에서 협박 그 편지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경찰로서는 바싹 긴장을 하긴 했을 텐데 좀 보니까 굉장히 과도한 조금 지나친 대목은 보이더라고요. 이 균형점을 찾는데 어제 광주 행사는 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이해는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덕은 비대위원장은요 호남에서 이제 충북도 방문했습니다. 유년기를 보낸 이 충주에서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게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어요. 메시지를 갈 때마다 좀 지역 맞춤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미리 많이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메시지 정치 초년병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나오는 것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도 몰랐는데 본인이 집 다 쓴다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스피치 라이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예. 잘하는 거다. 그리고 저도 몰랐잖아요. 저분은 그냥 서울 강남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춘천이 연고지도 있고 청주에서 유치원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러니까 예. 새로운 사실 아니겠어요. 충청도 분들은 저걸 처음 알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아주 가까우면 친연감을 느끼게 되는 거다. 접근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 보여줘요. 아주 영리하게 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여야 전직 대표들의 신당 창당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 의원님께 예.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창당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뭐 가는 거죠. 그 12월 말, 12월 30일에 있어 한방눈이 내리는 날 굉장히 예. 낭만적으로 만났던 그 전직 대표들, 예. 현직 대표들과의 그 만남은 사실상 굿바이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회동은 그 배경과는 다르게 매우 싸늘하게 진행이 됐고 네. 거기서 뭐 더 이상 유턴이 없는 일단 직진 가도로 들어섰는데 1월 2일 날 이 피습 사건 때문에 예. 잠깐 정지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정지 신호가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유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직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늦춰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까? 실무는 그냥 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다른 얘기들, 다른 여러 가지 공식적인 얘기들을 하기는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가령 뭐 탈당 선언이랄지, 예. 뭐 발기인 대회랄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공식적인 외부적인 것들이 행사들이 이 조금 연기될 수 있다.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이야기도 좀 해보죠. 하루 만에 당원 2만 명 이상을 확보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허은하 전 의원은 신당 합류할 만한 현역 의원 10명이 넘는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준석 신당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 이게 종이 입당 문서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입당을 받았는데 2만 명을 넘어요. 중앙 이미 그 중앙당 예. 이미 당 창당 기준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발기인 대회 필요 뭐 무조건 이제 창당대를 하고 당이 만들어지는 건데 글쎄 결국은 이제 현역 의원들 네. 그 이름 있는 전현직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그러니까요. 딜레마는 있는 거죠. 말은 개혁신당인데 주요 인물들이 얼굴들이 예를 들어서 양당이나 제3당에서 어떻게 보면 공천 탈락 확정자라든지 예정자라든지 이런 분들로 모여지면 개혁신당 이미지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과 구정신의 이미지가 이렇게 예. 안 맞는 괴리 현상이 벌어질 거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준석 씨의 아마 정치적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당 창당을 놓고 야권 원로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 여야 공천에 따라서 제3지대의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이게 빅텐트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겠죠. 만약에 빅텐트가 아니고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온다면은 뭐 253개 지역구에서 뭐 3파전, 4파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적어도 4파전이 되는 곳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빅텐트가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예. 3파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명분도 생기고요. 그러면은 수도권에서는 가늠하기 힘든 그런 승부가 펼쳐지게 돼서 예. 이건 상황이 좀 전혀 다릅니다. 그 짧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빅텐트가 실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입니까? 정치의 세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걸 예. 가능성을 닫아놓고 얘기할 이유는 이준석 대표도 이낙연 전 총리도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